소니 알파7 마크2는 소니의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. 알파7의 후속 모델이기도 한데요. 기본적으로 외장 재질이 7의 경우 약간 유광이었는데, 7 마크2의 경우 무광의 오돌토돌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 셔터 버튼의 위치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. 7 마크2는 이 셔터 버튼이 이 그립부 상부로 옮겨오면서, 7에서는 이 카메라를 자꾸 촬영할 때 핸드스트랩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는데, 7 마크2의 경우는 좀더 카메라 파지도 용이해졌고, 핸드스트랩을 사용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. 촬영하는 것도 좀더 편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. 딱 봐도 그립부가 전면과 후면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에 그립감이 훨씬 향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. 세븐은 커스텀 버튼이 1, 2, 3, 3개가 제공됐었는데, 세븐 마크2의 경우는 상부에 하나 더 늘어서 1, 2, 3, 4, 4개의 커스텀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, 이 펑션 버튼 기능 설정 메뉴와 함께 사용하면 보다 편리한 조작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고무 재질과 이 오돌토돌한 재질 때문에 카메라를 쥐었을 때 약간 손에 파지가 더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모드 다이얼, 노출 보정 다이얼, 이 후면부의 버튼과 다이얼 배치는 7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